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비극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 등 네, 현 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오갔는데요. 정부의 상황에 이번 회담에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했던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은근한 신경전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먼저 논란이 됐던 그 아베식 스시 외교, 이거를 빼뜨릴 수 없습니다. 국빈 방문 첫 일정의 등장에 관심을 끌었던 이 스시 만찬의 효과에는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베 총리의 기대와 달리 정작 오바마 대통령은요, 스시를 한 개도 먹지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고로 맛있는 스시를 먹었다며 홍보했지만 오바마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교섭 관련 압박을 시작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하필 이 스시집을 선택해서 이 내용과 상황을 스시를 만들던 직원이 다 들었고요. 그래서 언론에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네, 메뉴를 비롯해서 장소 선정까지 여러모로 아베의 패착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사실은 네, 찡그린 오바마와 네, 웃는 아베 모습입니다. 바로 야스쿠니 참배를 정당화한 아베의 발언 때문입니다. 오바마의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차가운 눈빛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케 합니다. 네, 지난해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공식 반응을 내놓았던 걸 아베는 잊은 겁니까? 그걸 알면서도 네, 재차 국빈 방문한 오바마를 바로 앞에 두고 참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반 오찬마저 거절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네, 아베 총리, 미국 앞에서 오랫동안 숨겨왔던 일본의 속내를 이제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속은 겁니까?